잘 나올 수 있을까요? 근데 아깝게 대박이었어. 현지물이 돼. 제가 책임지고 눈물의 똥꼬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눈물의 똥꼬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망한 프로젝트를 살리러 왔습니다. 아무래도 PD님의 꿈은 평생 안 이루어질 것 같고. 꿈이 뭐예요? 이번 프로젝트가 잘 끝나는 거예요. 그 꿈을 부셔버리겠어요. 네? 잘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. GR 보이즈는 재밌었어요. 그래서 저희 내부 회의로 저희 친구들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. 특히 한유한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와서 현장 답사해보니까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고 노래가 잘 됐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. 출석 부를게요. 제키 와이. 네. 키드 밀리. 네. 오케이. 모두 모였네요. 저게 뭐야? 아 진짜 개빡치네. 들어와. 문 닫고 여기 있어. 똑바로 서. 너 내가 여기 왜 부른지 알지? 야 진짜 키와이 너 요즘 뭐 그냥 좀 떴다고 펑크 패션 안 입고 그러다가 초심 잃었냐? 뭔데요? 아니 그냥 너 말대꾸도 하지 말고 너 맨날 밀리한테 뭐 논지스크롤도 달라고 그러고 막 쪼른다며. 그럼 뭐 아나키 왜 냈어? 그냥 플렉스로 하지 그냥. 네 근데 아니 대답하지 마. 그냥 너 랩스타 할 거야? 네? 아니 내가 그냥 인터넷 보니까 뭐 딩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프리스타일 뭐 그거 하고 무슨 국힙 트랩 퀸이다 뭐다 이러고 하니까 그냥 뭐 너 벌써 끝났냐 꿈이? 펑크 스피릿 이제 없었어? 하? 그냥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다 때려치고 분배패 그냥! 그게 무슨 개소리세요? 야 제키와! 씨! 왜요? 너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본다. 랩스타 할 거야 아니면 락스타 할 거야? 아니 말도 꺼내지 마. 그냥 랩스타 할 거야 아니면 락스타 할 거야 정해. 아 락스타 할게요. 그럼 다시 배워! 아, 일단 오늘은 제키야 내가 진정한 락스타가 되는 법을 알려줄 거야. 뭐 말인지 알겠어? 소리 한번 질러봐! 일단 오늘은 내가 락스타의 기본 요건들 몇 가지 설명을 해줄게. R.O.C.K. 스타. 자 평소에 락스타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 있어? 바로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바로 앞에. 누구야? 한유한이. 오케이 한유한이 있지? 그러면 락스타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예의라던가 뭔가 그런 이렇게 본분 그런 게 뭐 있을까? 나는 생각하는 게 일단 1번째 멋, 두 번째 효도, 세 번째 실력이라고 생각한다. 제키야? 일단 너 받아 적어야 되니까 그거 꺼내봐. 펜이랑 노트 꺼내봐. 아, 펜이랑 노트 꺼내라고. 전 디지털 세대라서요. 자 이제 효도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지. 근데 이제 영어로는 뭐야? Father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마더인데 마마라고 많이 하지. 어머니한테 이제 연락 오면 이제 어떻게 해? 어머니한테 이제 나는 이제 마마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야. 준비한 건데?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한아 뭐 밥은 먹고 하는 거니?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. 자, 실력은 이제 뭐 기타라는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록스타에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. 근데 야 뭐 하는 거야? 뭐해? 줘봐.
한유한 너무 싫어. 한국에서 제일 싫어. 아시아에서 제일 싫어. 지구에서 제일 싫어. 태양계에서 제일 싫어. 우주에서 제일 싫어. 거꾸로 해도 한유한? 야, 제 기왈! 들어와서 앉아. 나는 네가 진심으로 약간 이렇게 그냥 뭐라 해야지 열정 없는지 몰랐어. 나 앉아. 이제 아쉽네요. 앉아 일단. 옆 기타 잡아봐. 왜 왔어요? 아 잡아봐 기타부터 일단. 네가 락스타라며. 그럼 뭐 하나 그냥 칠 줄 아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보여줄 테니까 뭐 하나씩은 해봐. 영상 나오긴 하죠. 지금 잘 끝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저 불안한 표정을 보십시오. 아니 아니 너 래퍼 될 거야? 아니 뭐 그냥 내가 그냥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그냥 줄기 중고 프리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벌써 없어졌어 꿈이? 펑크 스킬이 있는지? 벌써 끝났냐 씨.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나가겠습니다. 들어와! 아직도 하고 있군요. 아니죠. 우리 힘든 준영 매니저 표정. 저 표정은 떼버렸다라는 표정이죠. 아니죠. 나머지 마이크를 고치고 계십니다. 왜 그냥? 나머지 이거 없는 나머지 인스타그램 하고 계십니다. 막내가 다 보이시는데 어쩔 수 없이 보고 계십니다. 저와 비슷한 저 주군이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습니다. 안녕. 안녕 수인씨. 제키야 힘내. 우리 제키는 음악만 하자. 네? 이거 들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? 심폐소생기예요. 우리 살려줄? 제 예상인데 족공사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것만 이게 분량 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. 지명이 형이 집 가자고 하면 집 가는 걸로. 집에 가시나요? 저 픽업 번저가 에어맥스 보십니까? 다 저희 목소리에서 나온 다 저희 거죠. 있는데요. 네, 이 자리 어떻게 보십니까?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.
솔직 버전도 한번 솔직 버전? 이런 거 왜 짜와가지고 너는 그냥 저 아시 저 콘텐츠 아시잖아요. 저 마티 가잖아요. 그냥 웃기거든요. 어 뭐야 여기 있었어? 약간 백종원 모드로 나가야겠다고. 왜 안 돼요? 어머니 이거 안 돼요? 사람들 반응 보여주세요. 플렉스 없었으면 뜬도 없어. 그 전에 키드밀이 없었으면 플렉스도 없었다. 그럼 띵을 듣지 말고 뭘 들어야 돼? 플렉스 코모노 들어. 와 어른들이 한 말씀이 있어요. 옛날 말 틀린 거 없고 옛날 거 틀린 거 없고 GR 보이지 틀린 거 없고 멋들어지게 마지막 과에다가 밑에 그 안 보이게 일부러 잡아. 커밍순? GR 보이지 커밍순? 그럼 GR 보이지를 불러주셨어야죠. 왜 저런 짓을. 배가 아파서 이제 잠을 못 자고 치킨만 먹고 그래서 살이 좀 쪘는데 이 광경을 보니까 오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상대역으로 나오신 제키와이 씨의 연기에 대해서는 잘하더라고. 약간 너 뭐 했냐 옛날에? 저한테 액팅을 막 요구하고 레슨을 해주더라고요. 아, 더 이렇게 하라고 이러면서. 그래서 최대한 잘 제키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에 들었어? 알겠습니다. 지워주세요. 감독님께서 수고했다고 하니까 뭐. 네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응원의 한마디요. 네. 일단 딩고 드디어 망한 거 축하드리고요. 플렉스 때 안 망하고 띵 때 망해서 감사드립니다. 지금 배 아파서 토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는 뵙지 마요. 장난입니다. 이거는 사실 제키와이슨 대본이었습니다.